한 마리만, 하나만. 어,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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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잡았어, 또 잡았어. 되셨나요? Hello viewers. Welcome back to Tour Avatar. Wow, I love the scenery. Wow, I love this kind of opening. 'Course, I want to introduce our part-time avatars for this trip. So who are they?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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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해 여행을 같이 하게 될 투어 아바타의 이번 게스트 JBJ를 소개합니다. 둘, 셋, Just be joyful. 안녕하세요, JBJ입니다. 바다보다 산이 저는 좋아해요.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소문을 살짝 들었는데, 켄타 혹시 제 첫인상 어때요? 아, 그 제가 사실 셰프님이, 네. 무서워요. 왜요? 왜요? 모르겠어요. 뭔가 무서웠어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뭔가 미모. 아, 미모! 내가 요번 투어 아바타 여행은 이렇게 테이핑을 해가지고 얘를 이렇게 내리고 다니니까 그러면은 좀 덜 무서울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여기 죽방령 앞에 있는데 잡히는 생선들의 80%가 뭐? 멸치다. 남의 그래서 뭘로 유명하다? 멸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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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우리 이렇게 계속 멸치 얘기하고 있는데 새벽부터 불러놓고 이렇게 군기지. 이거 뭔지 알아요? 이거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서워요. 아무도 무서워요? 네. 이 포인트가 무서워요. 우리 무서운 미션 포인트. 그럼 켄타가 가져가 볼까요? 뭐가 있는지. 감사합니다. 뭐 그렇게 이렇게 엉덩이 빼고 받아요. 나 너무. 네. 근데 집중해야 될 거. 오늘의 일들을 머릿속에 잘 기억하고 담아두셔야 합니다. 아, 꼭 요런 한 멘트가 무서워요. 오늘 죽방련 뭐라고요? 죽방련 뭐라고요? 멸치다. 멸치다. 죽방련 멸치다. 멸치다. 이러면은 땡이다. 뭐지? 자, 켄타. 네. 죽방련. 죽방련은 뭐다? 큰일 났다. 야, 멸치 먹게. 아, 지금 제 머릿속에 80%가 멸치가 됐어요. 80%가 멸치가 됐죠. 네. 저는 멸치밖에 없는데요. 네. 그래요. 뭐 어쨌든 오늘 하는 일들 잘 기억하라고만 했으니까 네. 그것만 유념하고 네. 근데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가기 전에 그래도 우리 JBJ의 JBJ의 뭐 춤 같은 거 한번 그래도 좀 봐야 되지 않나요? 멸치 기억하고. 멸치 네. 기억하고. 하나, 둘, 셋, 넷. 멸치통을 열어줘. 자, 이제 멸치 다가와, 멸치 다가와, 멸치. 이 여세를 몰아서 같이 해보면서 투어! 아바타! 야, 얘 잘한다. 얘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멸치다! 멸치다! 멸치! 멸치! 여기가 다랭이 마을이래. 우와, 여기 장난 아닌가? 바다가! 우와. 계속 반짝반짝거려요.
남해 예쁜 풍경 한번 이렇게 쭉 하고 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 바다 보여드리겠습니다. 따닥! 간다! 오! 진짜 예쁘죠? 와, 신기하다. Before showing you all this beautiful scenery, what we are going to do today is having this nice. What is this called? 멸치쌈밥. 시청자분들도 막 많이 먹고 싶다고 하시죠? 어떡하지? 불쌍해. 하지만 어떡해. 하지만 어떡해. 여러분, 남해 오시면 가시면 먹을 수 있습니다. 엔초비 요거예요. 생선. 요 조그만 생선들인데. 근데 이거 진짜 어떻게 먹어요? 그냥 이거랑 해서 밥이랑 같이 먹어도 되고 돼요? 아니면은 요 옆에 보면 우리 쌈 있잖아요. 요 쌈에다가 같이 싸서 먹는 거예요. 기대되죠? 맛있다. 맛있다. 이거 봐. 이거 봐. 지금 네가 지금 왜 진짜 맛있어요. 근데 약간 매워서 신기해요. 뭔가. 저는 우선은 가장 기본되는 그냥 딱 멸치쌈밥의 기본형을 보여드리자면은 여러분 바로 요겁니다. 바로 요거. 아 맛있겠다. 전 또 매운 걸 좋아하는 한국인답게 마늘과 고추를 같이 넣어서. 매운 거 좋아하는구나. 네. 원래 쌈은 이거는 먹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싸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 가능할까? 과하게. 싸서 원래 쌈은 그렇게 먹는 거야. 이렇게 해서 우리 태현 씨가 먹을 줄 아는구나. 오! 와. 오! 저거 한 입에 다 넣었어요. 맛있죠, 근데. 다 준비됐어요? 네, 됐어요, 저는. 난 저렇게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서 이렇게 쌈 싸서 맛있게 먹는 거 보면은 우리나라에 있는 좋은 문화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여러 가지들 이렇게 한 입에 딱 하고 맛볼 수 있는. 이 재료들을 가지고 내가 좋아할 만한 맛있는 쌈을 만들어주면 돼요. Stewed anchovy itself. Then we have side dishes. And, Grace Kim said 마늘 10개. 마늘 10개. 그리고 Tiffany said chili. Make it real big. 다시 한번 재차 말씀드리지만 쌈은 뭔가 먹을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먹는 게 가장 정답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비주얼적으로도 뭔가 맛있게 보이는 거. 적당한 양의 두부를 밑에 깔기 위해서 이게 또 알싸한 맛이 좀 있어줘야. 이런 게임이 어디 있어요? 저희가 맛있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층층이 쌓아야 돼요. 층층이. 저 딱 보이시지 않습니까? 맨 밑에 두부와 밥. 김밥 같은 느낌인데요? 그렇죠. 켄타는 지금 위에다가 장식까지 하고 있어요. 예. 또 이렇게 꼼꼼한 남자도 처음 보네. 이게 너무 크다 보니까 약간 싸서 샌드위치 같은데? 가능하실 거라고 생각. 일단 두고 봐. 다 그 과학적으로 입 안에 다 들어갈 수 있는 구조로 제가 딱. 보셨죠 여러분? 보셨죠 여러분? 여러분 보셨죠? 이게 이원일 셰프님이 입이 크셔서 그런 게 아니라 다 과학적인. 와.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하였다. 맛이 굉장히 맛이 굉장히 다양해요. 그게 이게 멸치 쌈밥이잖아요. 그 멸치가 느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멸치맛이? 멸치 맛이 조금 줄긴 했어요. 그렇죠. 근데 멸치가 생선이다 보니까 생선의 비린 맛을 조금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먹으면 또 맛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 그래서 이 말이죠. 고맙지. 네. 테마가 있어요. 얘는 멸치 해요. 그렇죠. 얘는 멸치 해. 멸치에다가 멸치예요. 저거는 크게 라이트해서. 저건 쌈이 아니야. 좋아요. 복잡 다양한 맛보다는 확실히 내가 남해에 왔구나 라는 걸 좀 느끼게 해주네.
내가 진짜 좋아하는 거는 실은 요 맛있게 우러난 국물이거든요. 아~ 그래가지고 나는 쌈을 싸기 전에 보통은 뭐를 하냐면은 이렇게 해서 꼭 채소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아도 괜찮아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요것만 이렇게 싹 올려가지고 또 남해에 오면은 요 마늘 마늘요? 마늘 되게 유명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다 이렇게만 올려서 이렇게 먹으면은 오늘의 승자는 자 눈 감으시고 눈 감으시고 깻잎이 깻잎? 깻잎 그래서 향이 그 세잖아요 어, 어 맞아요 그래서 잘 맞아요 이긴 거보다 이거 먹은 게 더 부럽다 먹어봐야겠다 나도 얼마나 예쁘게 입었어요. 어? 어떻게 이 옷에 물을 적시게 해? 여기가 이렇게 조그만 물고기가 10초에 한 마리씩 잡힌대요. 에이. 그렇게 많이. 에이. 잠깐만, 어머 뭐. 내 미끼, 내 미끼.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요? 다 추워요? 안 추워요, 안 추운데 없는데요? 아니 어제 그렇게 이미 왔을 건데. 아니요. 아, 아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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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와! 오! 너무 재밌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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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통이 어딨나? 아! 됐어. 감 잡았어. 오케이. 아니 뭐 키키가 필요.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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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제 통이 나? 어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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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 저거지? 있는데 자... 지금 좀 빨리 오 그렇게 물에 깊이 들어갈 필요 없어요 왔어! 왔어! 태현 씨! 네? 비춰지고 있어요 정말요? 어. 오! 내가 제일 적게 잡을 것 같은 이 비주한 예감은 무엇인가? 그거 한 번부터 한 마리씩 잡혀 계속 잡아 나 이제 내 포인트를 알았어 하얗게 부드러웠어 자, 오랜만 오! 어, 징그러워 어? 켄타야 켄타 몇 마리 잡았어요? 저는 일곱 마리 잡았는데 일곱 마리 나 몇 개인지 세줄 수 있어요? 일곱 마리 넘어요? 예! 아, 모르겠어요. 사실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제가 아마 너무 작해서. 작해서? 작해서. 작해서 너무 뭔가 너무 무서워할까봐. 아, 무서워할까봐. 그래서 잘 못 잡았어요. 켄타가 너무 착해서 그렇대요. 그러니까 네, 우리 제일 착한 켄타가
벌칙으로 입수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역시 착한 겐타. 겐타, 겐타. 저희는 감독님, 저희 아까는 가서 바다를 좀 이렇게 구경하고 왔잖아요. 이제는 산으로 왔네요? 여기는 뭔가요? 여기는 양머리학교라고. 아, 양머리학교. 그럼 진짜 우리가 이렇게 양 이렇게 모을 수 있는 데인가요? 저기 양도 있다. 뒤를요? 와. 네. 와, 진짜 좋다. 여기는 산만 있는 게 아니네. 산이 있으면 바다가 꼭 있네. 프리덤. 저 근데 혹시 우리 양머리를 태어나서 해본 적이 있어요? 아니요. 원래는 이거를 훈련받은 개를 데리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몰고 와서 여기에 가두는 걸로요? 제가 갇히면 어떡합니까? 태가 저 위에서 이쪽으로 몰고, 네. 태연이가 가운데서 몰고, 내가 요 밑에 쪽에서 이렇게. 오, 좋아요. 그래가지고 셋이서 이렇게 가가지고 뒤로 돌아가서 몰아서 이러고. 오, 좋은 생각이에요. 그러려면은 정말 무심한 척, 네. 무심한 척 이제 양들의 뒤로 다가가야 되니까. 아, 자 어디 한번. 날씨가 좋구만. 어디로 가볼까? 경치가 좋구만. 움직여요, 움직여요. 움직이네. 오히려 관심을 보이는데요. 야, 관심을 보인다. 그러네. 매. 나는. 매. 야, 이거. 이렇게 제가. 우와. 대박. 프리덤. 이렇게 문자를 보내. 왜 여기 왔어? 여기 왔어. 혹시 괜찮다면은, 자, 우리가 이제 태연. 네. 태연, 우리 양들 모았어. 여기다 울타리를 칠까? 그쪽으로 안 도망가게 퇴로를 잘 마련해줘. 우리가. 야, 니네들 어디가? 야, 니네들 어디가? 어디가? 안 돼. 어디가? 안 돼. 어디가? 안 돼. 안 돼. 어디가? 도망가지 마. 좋아. 너희 둘은 잡혔다. 저쪽으로 와! 저 어떡해요? 모든 동물을 움직이게 빨라. 하려면 거기 잘 모여있지? 잘 모여있지? 좋아, 그러면은 저쪽으로 이거 그냥 단순히 겁주는 거 아닙니까? 쟤네 단체 생활을 잘하네. 어디가? 얘들아, 잠깐만, 이번에 유혹을 한번 해보자. 유혹요? 유혹. 유혹. 일로와. 내가 이쪽에서 받고 있을게. 일로와. 옳지. 자, 가자. 옳지. 가자. 안 돼. 안녕. 얘들아, 가자. 월. 이쪽. 앞으로 가. 이쪽이야. 월. 이쪽이야. 이렇게 하니까 말 듣는데요? 월. 앞으로 가. 와이. 그렇지. 와이. 자, 안으로 들어가. 안 돼. 저로 들어가. 들어가. 어디가. 들어가자. 와이. 안으로 들어가.
자, 고객님. 미안. 고객님, 미안. 이쪽입니다. 와. 이쪽입니다. 고객님. 야! 우리 한 번에 들어갔다. 저기, 여기 들어가. 일로 와. 이쪽으로 와. 안 돼. 와! 와!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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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문자를 보내. 주고 나서 이렇게 양들이랑 친해지면은 양들이 이렇게 여기 같이 와 있을 때 셀카를 팍 하고 찍는 거야. 근데 조심해야 될 게 귀를 뜯어간대. 네? 나는 이런 리액션이 너무 좋아. 셋 다 만약에 잘 찍으면은 우리한테 저녁을 진짜 맛있는 걸 사줘요. 어? 진짜 맛있는 거? 어? 그러니까. 어, 좋아요. 그래도 주인님 오시니까 좋아한다. 소리 질러 주네. 매하네. 어머. 어. 아. 뭔가 배신감이. 야, 이거. 야. 오. 자. 우와. 여기 봐. 오! 나 찍었어. 그냥 줘 볼까? 자. 어, 뭐야? 일로 와. 오. 나 준 사람 아니야. 나 그렇게 쉬운 사람 아니야. 하나, 둘, 셋. 지금 근데 문제는 제가 양이 됐어요. 남도에 내려왔는데 막 그쵸. 회도 먹고 막, 네. 막 이래야 되니까. 저희가 열심히 양 한번 몰았을 뿐인데 이렇게 진수성찬을 차려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태현이는 전어 들어본 적 있죠? 네. 전어 좋아해요? 정확하게 기억은 없는데 아직까지 전어회에 대한 강렬한 기억은 별로 없죠. 네, 아직 그렇게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지금 이 가을에 전어가 제일 맛있는 이유가 있어요. 왜 맛있을까요? 가을에서 이제 겨울로 넘어가기 전에 추워지니까 생선들도 추워지는 걸 대비해서 월동 준비를 해요. 그래가지고 몸에다가 기름기를 이렇게 채워놔요. 지방질을 채워놓는데 그 고소한 생선을 또 칼집을 내려서 굽잖아요. 그러면은 기름이 칙칙칙 올라오는 그 향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한국 속담에 이런 게 있어요. 집 나간 며느리 가을에 전어 굽는 냄새 맡고 돌아온다고. 이게 너무 향이 좋아가지고. 네. 이 초고추장에 찍어 먹으면은 이게 너무 시고 달고 그래가지고 네. 전어의 맛을 잘 못 느껴요. 그래. 쌈장. 근데 쌈장에 여기 지금 마늘이랑 고추랑 네. 참기름이랑 올라가 있잖아요. 요거를 이렇게 잘 섞어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갖다 놓고 얘를 조금 이렇게 탁 하고 올려가지고 바로 와 이렇게 해서 그 전어의 기름 맛을 느껴야 돼요. 씹으면 씹을수록 계속 기름 맛이 나와요. 네. 이렇게 싸서 근데 여기 네모 있잖아요. 한두 방울만 딱 해가지고. 너무 맛있다. 진짜 맛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오면 진짜 맛있을 거예요. 이 깻잎의 향이랑 전어에서 나오는 그 기름기랑 넣고 비쌀밥보다 더 약간 약. 아우 진짜 맛있어요. 이게 진심으로.
우리가 과연 그냥 잘까요? 그 뭐야? 그 뭐야? 그 뭐야? 하이! 지금 나올 건 다 나온 것 같은데요?